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배우고 행함으로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개라는 새를 아십니까? 솔개는 조류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카토유 도리와 도리의 나카데모 이치방 나가쿠 이키루 고토가 데키루 도리다소데스. 일반적으로 솔개의 수명은 40년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데키니 타카노 주명와 40년 그라이다소데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최고 70년까지도 산다고 해요. 시카시 타카노 나카데와 사이코니 70년모 이키라레루 모노가 아르소데스. 그러면 40년을 사는 솔개와 70년을 사는 솔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다토시타라 40년 이키루 모노토 70년 이키라레루 소노 타카노 치가이와 난데시오카? 그것은 다시 새로워지느냐 새로워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소레와 아다라시쿠 나루카 나라나이카 노 치가이데스. 다시 젊게 되느냐 젊게 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와카쿠 나루노카 와쿠쿠 나라나이노카 노 치가이난데스. 그런데 모든 솔개가 젊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카시 스베테노 다카가 와카쿠 아다라시쿠 나루노데와 아리마센. 젊고 새로워지는 가정은 다시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와카쿠 아다라시쿠 나루데미니와 신데 아다라시쿠 우마레 카와루 가테가 아룬데스. 보통 솔개가 태어나서 40년쯤 되면은 부리가 길게 자랍니다. 닭가와 우마레 때 40년간이 나루토 쿠치바시가 나가쿠 나리마스. 그리고 깃털도 두꺼워져서 날개가 무거워지게 돼요. 하네모 아츠쿠나 때 츠바사 소노모노가 오모쿠나 때기마스. 그래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이 점점 힘들고 벅차게 됩니다. 데스그라 텐니 도부노가 돈돈 기츠쿠나 때기마스. 게다가 발톱까지 노화가 되어서 사냥감을 잡아채기에 어렵게 돼요. 소련이 츠네모 후르쿠나 때 에모노 도라에르 고토가 데키나쿠나리마스. 그래서 일부 솔개는 다시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닭가의 나카데와 이 부분과 아드라시크 음아레 카와르 소유 이키카타오 선택스는데스. 그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 약 반년 정도가 돼요. 아드라시크 음아레 카와르 가테가 한토시그라이 가까른다소데스. 먼저 부리로 바위를 쪼아서 부리를 깹니다. 이치방 사이쇼니 구치바시오 이완이 붙이게 오라세마스. 그러면 그런 뒤에 새로운 부리가 새롭게 도단하게 돼요. 슬로또 아다라시 구치바시가 하이테키마스. 이 부리는 아주 날카롭고 힘이 있습니다. 아다라시 구치바시와 도테모 슬로도쿠 치카라루 모노데스. 날카로워진 이 새 부리로 날개를 모두 뽑아버려요. 근데 그건 아다라시크 하이테키타 그는 구치바시대 슬로 하네오 전부 느끼도리마스. 그 날개를 뽑기 전에 부리로 먼저 발톱을 뽑아냅니다. 저는 마연이 구치바시대마다 쯤에요 느끼도리마스. 새로운 발톱이 도단하면 이번에는 무거워진 그 날개의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쯤에 가더라시 가야테 깃털아 콘도와 오목구나테이르 서노 하네요 느끼도리마스. 그러면 아주 부드럽고 가벼운 깃털이 다시 도단하게 돼요. 소스레바 야와라카쿠테 토테모 아스바라시 소노 하네가 아드라시쿠 하에테 그룬다소데스. 이렇게 반년에 걸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솔개는 3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는 한도치니 갖게 때 우마레 카우르는 군내고스로 또 나한도 닦아봐 40년간 30년간 그래 모두 이끼르고토가 나갖게 이끼르고토가 느끼려니 나리마스. 솔개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고유 닦아노 이키카토 밑에 신고생활을 시테르 와타시타치모 데키오 데키루토 모이마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 또한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솔개와처럼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레테크 세직 행간을 담으니와 닭가의 요니 소유 모각기가 필요한데스. 그런데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한 해를 지내면서 고통의 변화를 겪지 않고 지냅니다. 시카시 이지는가 아드라시토치가 닿때모 저는 그리시며 도시때 행가 가해라리요또 신하인데스.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나서 이렇게 기도하죠. 소시때 로카기스 그라이 닿츠또 닿때시마오 또 고노윤이 이운데스네. 주님 올해도 별로 한 것 없이 변화 없이 지냈네요. 주여, 고토시는 아마리 고렛도시다 시다고도 낙그때 뭐 한도시가 다짐하시다. 연말이 되어서는 주님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넷마츠 지났대면 주여 아마리 고렛도 있다 이해를 하도노 고토 시트나인데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지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요원이 나는 행감은 낙그 무야면이 생각했더라 이기나이 뛰고떠난데서. 우리는 마음에 굳은 결단을 하고 설계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어떠셨죠? 그거로 개치당치 때 닦아는 요원이 손을 받아 다치 아가나락 일어나는데. 고통의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의 삶을 살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리심을 다할까는 오시라이 오세레전이 행가에노 모각기요 신학기를 밝히나인데. 때로는 나태해질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도끼냐 기가 유는데 심하고 도끼냐 매가 사메리오니 실가래노 계곡근의 고토바모 으께 도르나끼를 만들어나인데. 원래는 내가 반드시 변하리라는 각오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가발을 또 각고 못해 지붕을 가야 할때 그것도 다야지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고 결단하고 변해야 됩니다. 아, 대기서 뭐 나이나 또시대 사실을 아끼려면 되나 그때 지붕을 가요 또 가발을 아끼려봐 나는 아닌데. 영적인 나태함에서 변해야 해요. 레트키나 소노 나타이사 소노 남아께까라 지붕을 가야 되거나 결혼을 해야 돼. 언어의 습관이 변해야 합니다. 고토바노 소노 습관이 그 고토바노 습관도 가야 되거나 결혼을 해야 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시면 싫은 낙관이 이것도 뭐 지붕을 가야 되고 또 신학 결혼을 해야 돼. 마음을 바꿔가야 합니다. 거꾸로 가야 되고 것도가 다진한 데서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시대 뭐 고래가라와 신입권의 고토바오 하나스 신입권의 시도니 나루 고토가 시원한 데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뜩이 되면 신권이 뜨모치 다치아가르 행가가 없고 살아났기 여러분 아니마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하는데 변화에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자치와 가라나께로 나라는 데스께도 뭐 행가니와 호흡고도 목적지가 아리마스.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우리의 기준에 우리가 변화하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왔다자치가 가오르다면이와 나니오 기준이 시대 지붕을 가이테크 것도가 느끼는 데시오. 변화의 매뉴얼이 있어요. 행가에노 마뉴얼을 또 유모노가 아리마스. 변화의 매뉴얼이 무엇이겠습니까? 행가에노 저는 마뉴얼을 하는 데시오까. 우리의 모든 변화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사주는 행가스로 타면이와 미고토바 중심이 다타나기레바 나는 아닌데.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 공유 계획 아리마스까? 교제나 모임 가운데 세상 이야기만 하고 돌아서면 뭔가 모르게 허전함과 허무함. 마주하는 낙가대 시로나서나 지도는 낙가대 요는 낙가 하나씩 바깥에 쓰는 또 소식대 가야되고 도끼는 코코노니 문화시사 바깥이 시대그루 도끼. 제가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의 도끼노 신고생가스모 아는 도끼모 시대였단데스가 작은 개척교회를 선거대 반주로 섬겼었어요. 지사나 가이타쿠 교회요 세카타이노 반소샤토시테 호시오 시대마시다. 그때 선거대원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세카타이노 낙가대와 조세이노 시지상가 히토리 이마시다가 그 집사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선거대원들을 섬겼어요. 저는 시지상가 아무도 가와르 것도 낳고 세카다잉이 스카이트이마시다. 또 그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항상 뭔가 모를 그 얻는 그 얻어지는 것이 늘 많았습니다. 저는 시지상도 마주하는 모습도 매그민 낳고데 나니까 이쯤은 아까 비타사레로 에라리를 모노가 닥상하리마시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이쯤은 감사말하고 있다 매그민과 같이 아우 것도 이쯤은 시지상과 노존디 있단데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끼님과 감사마로 미국으로 시상을 통해 스타바트 그 도끼모 아리마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었어요. 슈가부다사르 매금이 또 요르코비가 아리마시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소망이 생기고 막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니가한테 기더라 기부가 와야되기 때 왓다시 모 내키루 띠 소노요나 오모이가 와야되 그런데스. 또 성가대원 가운데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맞다 세카다잉 낙가대와 아루 시마이가 이마시다. 그 자매는 세상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저는 시마이 연호 하나씩 새끼만 하시가 다이스키나 시마이 되시다. 그 자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시마이 하나씩 기이트를 또 후식이데 어머시로도 끌어가리마시다. 너무 아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보통은 새끼가 연호 다이시대 모노시리 난데스. 그 얘기가 신기하다 보니까 어쩔 땐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그때 후식이잖아 어머시로이까를 알아듣기니와 가루자 하나씩 기이트를 또 고이것도 못 모은데스. 주일 오후 예배를 빠지고 가볼까? 치즈즈는 고군의 레이아이와 사보 때 아서분이 있고 가나 또요 도끼모 오모와레를 도끼고도고도란데스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민사상 왔다자치와 간백기나 모노데오 아리마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감백기잖아요. 와티사치는 마지막 날까지와 미고토바가 중심되나기를 기나인데.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서로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미고토바는 돈을 있으면 이기라니까 서로 서로 하나씩 나야미아우. 그것도가 대단한데.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해요. 근데 미고토바 돈을 이기라래르요니 이노리아이 소시다 하게마시아우 그것도가 대단한데. 그러면 서로가 서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니 미고토바 낙가데 가에라리로 진세요 그르고토가 느끼로니 나리마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카미사마노스 하다라키요 하타시테루 우치니 와타자치노 신코가 1단카이 히키 아게라레룬데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고토바와 같이 아이 아들아 생가에 또 가해라로 진세를 이끼는 것도 주님의 민안이었대 시켜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聖書は全て神の霊感によるもので、教えと戒めと強制と義の訓練とのために有益です。 성경은 인생의 교육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聖書は人生へのその対する教育へ有益な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 사람은 교육 받은 대로 변화됩니다. 人は受けた教育通りに変わっていきます。 법률 공부를 받은 법률 교육을 받은 사람은 법률가가 되죠. 法律を の 교육을 받은 사람은 법률가가 되어집니다. 연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연기자가 됩니다. 연기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俳優さん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고토바니 할때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옳은 것, 바르게 하는 것, 옳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세시와 다다시이 것도 교세도 기나리 기가다 오시에테 그다사르 홍난데스. 성도 여러분은 말씀으로 교훈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미고토바니 할때 교육을 얻기다이 또 모이마스까? 원하십니까? 얻기다이 또 모이마스까? 말씀으로 책망받기를 원하십니까? 미고토바니 할때 다만이와 세메라레타이 또 모이마스까? 말씀으로 바르게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미고토바데 다다시쿠 교세 사레타이 또 모이마스까? 우리는 말씀으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와타사치와 미고토바니요테 마나부 소로 준비가 되기 때 이르고토가 대하지난데스. 말씀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해요. 미고토바니요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미고토바니 다시테 헤리크다르 코코루가 필요한데스.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이카나라 미고토바가 대라했더모 고리 웃길 도로 또이 코코노 시세요 못하나끼레바 나라나인데스. 위장이 음식물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부한다든지 그냥 그대로 배출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백그루가 다베모는 일부분 닦게요. 아나 수익 웃게 돌이. 소시 일부분과 교육시다리 수노마마 하이세스 소돈이 다시 되시마따라 도나룬데시오까. 위장에 이상이 생긴 거겠죠. 소리와 이백그루가 아나 문제난데스네. 건강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겐코 속고네로 가능성이 말이마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모든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타시타치와 다비모노 타베타라 소로 젠부 가라다카라 우케 도나나케로 나리마세. 그래야만이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소세레바 가라다가 겐코니 나루카라데스. 성도 여러분, 미나상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허탈해질 때가 있으십니까? 보시오 시테이르 나카 기운이 무나시크 나루도끼 아리마스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뜻히더라 미고토바니 내 와테르가 또까 덴겐스베키난데. 다른 사람에게 섭섭할 때가 있으십니까? 히토니 다시테 사비시 오모이 스루도끼가 아리마스까?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해요. 어떠신 오치니 리트기나 치카라가 아르카 토우카 덴겐스레키난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을 낼 수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얻을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모 다베르도 치카라가 되는 요니 리트기나 소노 미고토바 다베르도끼니 와타사치와 리트기나 치카라가 와이테 그룬데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코코로 나카니 이카리가 고미하게 때 그루도끼 아리마스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으신가요? 히토비토 사바키 스미니 사다메르도끼모 아리마스카? 자신은 의롭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다시고 기나루 모노데 요노 스베토노 히토와 츠미도다 또 오모우도 기가 아리마스카.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히토니 다시데 네타무 고코로가 아리마스카? 사탄에게 속임수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도시더라 아 그래니 담아살 때와 이나니까 지금은 덴케시나케바 이게나인데 우리는 영적인 힘을 말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와타샤치와 레테키나 치카라와 미고토바도시데 우케 돌아나키레만 아리마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미고토바 우케도 때 주준 스레바 카미노 히토토시데 마타키 모노토시데 가에라레마스. 또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다 슈카라 이타다이타 고코로데 젠나르고토 요기 오케나 오코나 오케나 오코나요 스르고토가 되기로니 나리마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고토바 암기 스르고토 마지메니 시테키마쇼.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 따라 교육받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의 진세가 가와레로다면이 미고토바니 시타가테 교육을 우케르 것도 결심시마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따라 교육받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레트기나 시토시테 이키라레로다면이 미고토바니 시타가테 이키르 것도 결심시테 그다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르미나상 40년 된 솔개가 자신의 부리와 발톱과 날개를 모두 뽑았을 때 새로워져서 30년을 더 살 수 있었습니다. 요온주 산이 났다 닭가가 지분의 굿지바시야 쯤에 하네요 느끼도 때 아들아식 살았다 도끼니 산주네깡 나가고 이끼는 것도 됐기 마시다. 그리고 몸을 가볍게 해서 공중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라다가 가르고 났대 치카라지였고 소라에 또 마이아가는 것도가 됐기로니 나리마스. 우리 또한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워터샤치 뭐 아드라시 가야를 할때 치카라지였고 돈데이크 것도 내가 이마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능력을 새롭게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노다면 이와 미고토바 치카라와 아다라시크 게돌이마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고토 바도 시테 와타시노 진세이 가테 스베데 조교가 아다라시쿠 다타레르 것도 시켜주시마스. 만나는 영혼들에게마다 좋은 관계, 정말 더 힘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화와 히토비토도는 관계와 가데 뭐 사랑 이 관계 하게마스 것도 느끼는 관계니 쓰리 것도 내가이마스.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때기니 이카스 관계가 되는 것도 내가 이마스.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소래대 슈너 요기 하다라키 비토니 났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만이 요기 주짓으나 시우베요 또 호메라르 와타시토 미나상이 되는 것도 예수 하나님 이나니 요때 시켜 그시마스.